어깨 통증이 있을 때마다 스트레칭 삼아서 어깨를 돌리면 소리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소리가 나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도 동작을 계속하면은 되냐? 왜냐면 시원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질문은 요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돌리는데 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여기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면 우두구둑 소리 나시는 분들이 있고요. 혹시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여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대보십시오.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돌려보면 이게 뚜둑뚜둑 걸리는 느낌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소리가 나느냐? 무슨 소리일 것 같으세요? 이게 뼈하고 힘줄하고 부딪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안 아프죠. 안 아픈데 계속 부딪혀 몇만 번 수십 년 동안 부딪히다 보면 결국은 이 인대가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긴 인대는 파열이 되고 파열이 된 다음에 나중에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심해지면 결국은 이제 수술까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했는데 좀 시원한 것 같아. 그래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어깨, 이게 어깨 모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깨 모형인데 이게 팔뼈고 여기 이렇게 요게 회전근개 우리가 어깨를 회전시키는 인대예요. 요게 그리고 여기가 어깨 뼈인데 우리가 만져보면 이제 뼈가 만져지죠. 이게 어깨 뼈인데 요거를 이제 이름을 견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요 팔뼈하고 견봉 사이에 요 공간 요 공간이 얼만큼 확보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들면 이 인대가 여기 닿거든요. 닿아서 갈리는 소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뚝딱뚝딱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많이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팔을 들 때 이걸 여기다 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갈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언젠가는 이제 끊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조금 괜찮아요. 안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젊은 때 안 나다가도 나이가 들면은 또 이렇게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올라 붙어서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이 뼈가 위로 올라 붙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가 좁아지는 거지. 이게 좁아지니까 이렇게 올릴 때 단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나는 소리가 안 났는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난다. 이런 분들은 이게 좁아진 거고 이게 좁아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라운드 숄더입니다. 라운드 숄더. 그러니까 어깨가 구부러지면 이 앞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깨를 내가 이렇게 피게 되면 이게 다시 넓어지면서 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충돌 증후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할 때 충돌한다는 충돌 증후군이 있거나 어깨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일단은 라운드 숄더, 어깨 구부러진 거를 밖으로 계속 피는 운동을 하셔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계속 아무리 뭐 여기 주사를 쓰건 수술을 하건 수술하게 되면 이 뼈, 이 견봉을 잘라내거든요. 부딪히지 말라고 이렇게 잘라내도 결국은 나중에 등이 더 굽으면 또 닿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아직은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 보니까 젊은 것 같아요. 젊은 것 같아서 지금부터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내가 이렇게 돌리고 싶다. 돌리고 싶으면 천천히 돌리세요. 시계추 가듯이 돌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돌리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빨리빨리 돌리면은 요 뼈에 걸려가지고 찢어지거든요. 우리가 산책하러 가시면 이렇게 공원에 막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줌마들 막 다 앉아가지고 엄청나게 돌리고 있는데 이거 다 찢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찢고 계시는 거예요. 찢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주면 또 가서 또 찢어요. 또 열심히 또 야, 빨리 나야지 하면 또 찢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가만 안 움직이고 놔두면 좋아지니까 그렇다고 안 움직이면은 또 이제 굳잖아요. 굳으니까 움직이긴 움직이되 천천히 움직여서 하루에 몇 번씩만 움직여주면 어깨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야 이게 빨리 좀 좋아져야지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